네이버가 앱 9버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린 다시 도입된 신규 버전을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는 작업을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. 사실상 이전 버전 사용을 막고 새 버전을 강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네이버는 지난 3일 네이버 안드로이드 앱과 모바일 웹에 신규 버전을 적용했습니다. 현재 모바일 네이버 전체 방문자의 50%가 새로운 버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모바일 웹의 경우 85%의 이용자가 새로운 버전을 이용하고 있다며 새 버전 장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평입니다. 특히 네이버 성장의 1등 공신인 뉴스 콘텐츠를 다변화해 소비 패턴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. 현재 새로운 버전에서 언론사 뉴스를 구독하는 이용자는 900만 명 이상이며 구독 건수는 3,600만 건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새로운 버전은 지난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네이버가 언론 조작의 대표 창구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습니다. 자발적인 의지보다 정치권의 압박과 이용자들의 항의가 빌미가 된 어쩔 수 없는 개편이었습니다.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고 언론 조작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새 버전의 핵심이 모바일 첫 화면에서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 콘텐츠를 뺀 것을 들었습니다. 그러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뉴스 콘텐츠와 실시간 검색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첫 화면 하단에 있는 그린닷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이전 버전과 똑같은 뉴스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당초 구글과 같이 검색 기능을 강화하면서 뉴스 콘텐츠 중심의 페이지를 탈피한다는 면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. 네이버 이용자 대다수가 뉴스 콘텐츠 소비를 위해 방문하는 현실과 한계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